안녕하세요. 오늘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한글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파이널 컷의 컷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본다면 키읔이 초성, 어가 중성, 시옷이 이제 종성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다룰 내용이 타이핑 효과이기 때문이에요. 타이핑 효과라는데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파이널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타이틀 중에 보면은 이제 타이핑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자막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막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개발 자체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알파벳 하나가 하나의 글자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에는 초성, 중성, 종성, 뭐 종성은 받침이 없을 경우 제외가 되긴 하지만 이세 가지가 모였을 적에 하나의 글자가 완성이 돼요.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이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파이널 컷 프로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플러그인에서 제공되는 타이핑 효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알파벳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단어를 썼을 적에 기역, 아, 그 다음에 니은, 아, 디귿,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실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바로 가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가가 툭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기역이 들어가고 아가 들어가서 그게 조합이 돼서 가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따로따로 나타나서 하나의 조합처럼 보여지는 건 아니고 가라고 입력했을 경우에 그냥 가가 돼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냥 뚝뚝 글자가 끊겨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초성, 중성, 중성 그게 단계적으로 다 표시가 되는 이제 타이핑 효과를 어떻게 연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강좌를 시작하기 앞서 이걸 강좌로 써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 이게 약간 꼼수긴 하거든요. 공수도 많이 들고 일단 뭐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지금은 차니까 집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타이포그래피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타이포그래피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피니티 포토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포토샵을 써도 되고, 그림판 같은 걸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화면 녹화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맥 같은 경우에는 이 퀵타임 플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화면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화면을 녹화해준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업이 들어가느냐? 텍스트를 입력을 해줘요. 제가 집어넣을 텍스트요. 하지만 이 텍스트를 그 삽입하기 전에 무조건 녹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가 되도록이면 텍스트 크기를 크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물론 글자 길이를 좀 생각을 해서 좀 크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타자 속도가 천타, 만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다. 이거를 자랑하고자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천히 타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러니까 한 초성, 중성, 종성, 요거 하나하나를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은 키보드를 치기에 앞서서 마우스 포인터를 바깥으로 빼주셔야 돼요. 이 크로마키 배경 화면 바깥으로요. 아, 이 타이핑을 치기 전에 뒤에 있는 배경색은 크로마키 배경색이 좋습니다. 그거랑 엇비슷한 색만 사용하더라도 이후 작업될 때에는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제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방금 녹화했던 영상을 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녹화한 이미지 있죠? 녹화한 영상. 이거를 크롬키 색상만 남겨주고 전부 다 크롭해줍니다. 자, 이거를 넣은 다음에 저희가 어떤 효과를 이용할 거냐면은 이 키잉에 키어라는 효과를 이용할 거예요. 이거를 키어 효과를 넣습니다. 자, 키어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크로마키 배경색은 전부 다 날아가고, 자, 이렇게 떠요.
속도를 그냥 속도만 빠르게. 이것도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500으로 치죠. 500%. 약간 맥이 지금 끊겨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나오거든요. 아마 편집된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냥 이 이후에는 간단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지션을 잡듯이 뭐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조금 더 줄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키워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화면에 대한 합성을 하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 작업 자체를 번거로워서 제가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이미지 프로그램 써가지고 따로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에다가 다시 옮겨가지고 키워 효과 집어넣고 되게 번거로워요. 근데 제가 계속 이걸 좀 편하게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글이 100% 다 적용이 되는 퍼라이트 효과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없는 건지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이러한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싶을 때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인트로 영상과 처음 도입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꼼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제공하는 타이틀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타이핑된 화면을 녹화해서 그냥 키어 효과를 집어넣는 그냥 합성 작업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강좌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선 인트로에서 그렇게 썩 잘나지 않은 제 얼굴 보기 불편하셨을 텐데 그거는 좀 네, 저도 한번 시도해봤어요. 네. 이 뭔 개소리야! 이제 예,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